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서울 답심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 하나이신 떠삐님의 오토바이 얼마 전에 보셨죠? 문제가 있었던 그 CG125입니다. 일단은 주행 가능한 상태로 정비를 마쳐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 시험 주행 삼아 서울까지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번 타고 나와봤고요. 그러는 김에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2016년식 CG125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요 모델은 1976년도부터 생산이 시작되어가지고 2008년도까지 일본에서 현지 생산되었었고 그 뒤로는 이제 중국 현지에서 뭐 신대주 혼다, 우양 혼다 뭐 여러 이제 중국 내 협력 회사에서 자체 생산하게 된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상 76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심지어 지금 이 모델은 캐브지만 인젝션 모델로도 발전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125cc 클래스의 입문형 같은 모델이에요. 가벼운 차체의 그런 경쾌한 반응성 초보자들한테도 부담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고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이게 크게 한몫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정과는 좀 많이 거리가 멀어요. 차주분 취향대로 이제 풀 커스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스위치 뭉치, 스로틀 뭐 여러 부분을 꼭 필요한 등하류, 깜빡이, 경적을 작동시키는 스위치류를 제외하고는 싹 다 날렸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큼직한 이 블럭 패턴의 타이어가 제일 눈에 띄죠. 트래커 스타일로 커스텀을 했습니다. 형님들 많이 덥습니다. 여기는 31도라고 하는데 대구는 34도예요. 네, 더버가 땀 흘리는 건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오토바이 자체가 굉장히 보면은 요즘 오토바이에 기본인 디스크 브레이크라던가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다 기계식 아날로그 장치들, 물론 브레이크 이런 것도 아날로그 장치긴 하지만 부실해 보이고 자전거 같잖아요. 엔진 달린 자전거예요 진짜 생김새가. 근데 막상 보면은 제기능은 다 합니다. 충분한 제동력, 드럼 브레이크이지만 충분한 제동력이 나오고요. 앞뒤 휠은 순정 그대로에서 타이어만 사이즈업 그리고 블록 패턴의 타이어로 스포티한 감성을 내고 있습니다. 소음은 순정과 다름없는 수준의 클래식한 소세지 머플러로 튜닝되어 클래식하고 정돈된 옆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주의 취향이 적극 반영된 바이크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가 무슨 말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중요한 등하, 경음기를 제외한 배터리와 에어클리너 박스를 제거를 하여 시원한 사이드 라인을 보여줍니다. 마치 해외 커스텀, 유명 커스텀한 바이크를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커스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핸들 부위에 복잡한 배선을 정리를 해서 외부에는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행 성능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제가 장거리 운행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성능이었지만 서울까지 타보면서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야간에 간 것도 뭐 야간에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나 시내 주행에서는 부족함 없이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빈약해 보이는 드럼 브레이크이지만 사실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강한 제동력을 보장합니다.
사실 디스크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드럼 브레이크보다는 약한 제동력이지만 일정한 제동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또 제동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동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고성능 바이크에서나 제동 컨트롤이 필요하고 사실 저배기량급 바이크에서는 이 정도까지 굉장히 세밀한 제동력 컨트롤이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카브레타를 순정이 아닌 카브레타로 교체를 했습니다. 혼다의 125cc 미만 클래스의 바이크에 순정 튜닝처럼 많이 이용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VF 카브레터죠. VF 카브레터는 대림 혼다, 사실 이제 대림 또한 혼다 계열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형 VF라든가 옛날 대림 혼다 시절에 생산했었던 바이크들이 다소 호환이 됩니다. 지금 요 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순정 카브레터에는 없는 가속 펌프가 장착된 카브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주행할 때 약간의 추가적인 토크가 증가했다고 봐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추가로 장착되어진 부분, 수정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주분의 그런 취향이 적극 반영되었고 차주분의 센스가 정말 굉장히 멋진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차량을 제공해 주신 차주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바!